오늘은 전기요트리 영국 구축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영국 구축함의 가장 큰 특징은 포가 360도 회전한다는 것과 어뢰를 한 발씩 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단발 연막과 3km짜리 소나를 쏠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포가 360도 회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주포가 회전하는 것은 8티어부터예요. 그래서 적이 어디서 나타나든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고각 저속포라는 거예요. 근거리 전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장거리 전이 되면은 탄이 붕 떠요. 또한 영국 구축함은 8티어까지는 120mm 주포를 사용하다가 9티어부터는 113mm 주포를 사용합니다. 주포 구경이 작아져서 나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9티어부터는 미중순처럼 철갑 보정을 받아서 유효타 넣기가 쉬워지며 또 철갑탄 신관 작동에 필요한 최소 장갑 수치가 낮아져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구축함한테 철갑탄 관통 데미지 넣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구축함 상대할 때 고폭탄 쏘다가 적이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면 주장갑대에 철갑탄을 쏘시면 됩니다. 어뢰 같은 경우 단발로 쏠수 있으며 F를 눌러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어뢰를 단발로 쐈는데 만약에 남아 있다면은 전부 쏘던가 아니면 F로 수동 장전을 해야 돼요. 한 발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자동으로 재장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뢰 성능 대비 장정 시간이 길며 어뢰 살포각이 안 좋아요. 어뢰 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모품. 먼저 단발 연막은 살포 시간과 지속 시간, 그리고 쿨타임이 전부 짧은 연막이에요. 그래서 아군 지원보다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연막으로 뭐 잠시 멈춰서 연막 포격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숨어야 될 때, 또 아니면은 도망쳐야 할 때, 그냥 쓰고 싶을 때 쓰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쓰라고 연막 기본 개수도 많습니다. 역시 주의할 점은 살포 시간이 짧으니 연막 속에 뭐 숨어야 되거나 한다면은 미리 멈추고 속도를 줄이시고 또 지속 시간이 짧으니 연막 포격 중에 연막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나 같은 경우 3km짜리 단거리 소나를 사용하는데 함선도 3km부터 어뢰도 3km부터 탐지가 가능합니다. 탐지 거리가 짧은 대신에 지속 시간이 엄청 길어서 풀 세팅하면 소나 지속 시간이 4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뭐 주로 캡전에서 어뢰를 피하거나 뭐 대구축 맞다이 들어갈 때 사용돼요. 후티어부터는 또 수리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초당 최대 체력의 1%를 수리하는데 다 필요 없고 구축함한테 수리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규트리 구축함은 엔진 부스트가 없어요. 또한 기본 최고 속력도 처참해서 한번 잘못 걸리면은 그대로 항구에 갈수 있으니 맵잘 보면서 다녀야 합니다. 또 4번 이퀵을 보시면은 엔진 이퀵을 낄 수가 없어요. 단점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 대신 영구 구축함은 엔진 이퀵 성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급발진을 한 후에 최고 속력 도달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대충 영구축의 큰 특징은 이렇고 이제 7티어부터 봅시다. 먼저 7티어 저비스. 저비스는 3번 주포만 360도 회전하며 주포 회전이 좀 느려요. 그래서 싸울 때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7티어 구축함의 고질적 문제점이 피탐이 크다는 것과 또 어뢰 사거리가 짧다는 거 7km인데 그냥 빨리빨리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자타빵은 상관없는데 막 8티어, 9티어 이런 구축함들 만나면은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밀려요.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기세요. 그리고 8티어 라이트닝입니다. 일단 저비스 때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됐어요. 먼저 주포가 1번부터 3번까지 360도 회전하며 주포 회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 어뢰는 이전 티어 때보다 1km 길어진 8km고 최대 피탐이 5.5km로 8티어 중에 2등이에요. 1등은 카게로고 어뢰 사거리가 뭐 짧다는 것만 빼면은 피탐도 좋고 주포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서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9티어 유틀란트예요. 라이트닝의 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단 주포가 113mm가 되면서 철갑 보정이 생기고 수리반도 생겨서 근거리 대구축 싸움이 엄청 강해졌어요. 또 어뢰 사거리도 10km가 되면서 보다 편한 내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기동력과 피탐이 뭐 약간 안 좋아졌긴 했는데 뭐 피탐은 5.7km로 0.2km 커진 거예요. 이건 딱히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기본 최고 속력이 34노트예요. 예, 엄청 느려요. 또 8티어 때부터는 구축함들도 강해지는 구간이니까
진짜 맵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리 수리반이 있고 피탐이 작고 포격 성능이 좋아도 한 방에 항구로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0티어 데어링이에요. 가장 좋은 점은 포격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본 장전 시간이 2.8초로 아무리 강한 포격 구축함이라도 데어링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서로 미래가 없어져요. 또 어뢰도 이전 티어보다 좋아졌어요. 뭐 물론 다른 나라 어뢰랑 비교하면 저게 좋아진 거냐고 할수 있겠지만 좋아졌습니다. 피탐은 6.0km로 늘어났어요. 뭐이 수치가 절대 나쁜 수치는 아닌데 엔진 부스트가 없다는 것과 다른 구축함들도 동시에 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그래요. 근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 바로 정밀 탐지예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적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스킬과 맵 리딩을 잘한다면 다음 상황을 대충 예상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7티어 때는 최대한 살리는 게 좋아요. 특히 8티어, 9티어 구축함 만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없는 수준이라 빨리빨리 넘기시고. 뭐, 근중거리 싸움이 가능한 상황에서 적 구축함 만난다면은 어느 정도 딜 교환이 가능하긴 한데 그런 상황은, 자타빵 아니면 별로 없으니까. 뭐, 8티어부터 10티어 때는 느린 것만 빼면 편하게 게임이 가능해요. 일단 피탐이 작아서 일본 구축함이 아닌 이상 보통 먼저 적을 보고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요. 대신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것이 구축 싸움은 어디까지나 후방 지원 있는 쪽이 대부분 이겨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초반에는 후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소나와 연막을 이용한 캡 싸움과 스팟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후반에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스팟과 캡 위주로 하다가 적 구축함과 1대1 싸움이 가능하다면은 그냥 가서 싸우시면 돼요. 예. 또 공해상에서 아군 함선들이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은 살며시 가서 뭐 어뢰를 쏘시던가 아니면은 연막 포격을 잠시 하시던가 하면 돼요. 뭐 연막 포격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막 시간 체크 잘하고 뭐 계속 이러다가 주변에 적 구축함이 있다. 그 구축함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근데 기본은 스팟과 캡이에요. 그리고 어뢰 같은 경우 아까 보셨지만 살포각이 쓰레기라 근중거리전에서 무리하게 어뢰 쏘려고 측면을 노출하면 오히려 항구로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뭐 어뢰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될수 있으면 안전하거나 아니면 뭐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결론입니다. 일단 처음 키울 만한 구축함이라고는 좀 그래요. 엔진 부스터가 없는 것도 있는데 기본 최고 속력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주포가 고각 저속포인 것도 있고 뭐 일단 구축함은 시마카제 라인으로 기본을 잡으시고 두 번째 정도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고 추가 설명과 스킬 이 킵은 설명란을 보시고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